네, NFT 메타버스 관련 업종을 보고 계신데요. 계속 이렇게 질주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점이 있어요. 선정 좀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트렌드로 갈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조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했던 전환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진행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사업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결국에는 이게 돈입니다. 돈이 될수 있는 사업이 네.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일단 NFT 그리고 이외에는 전 개인적으로 디파이 현재 골드만삭스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디파이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NFT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체 불가능 토큰 네. 이런데 저 개인적으로 쉽게 좀 설명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앵커님도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이라고 들게요. 이 게임 아이템에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하는 게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체 불가능 토큰에 블록체인이라는 보안 기술을 적용시켜서 이제 디지털 자산을 진짜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 있는 화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게임주들이 스타트를 끊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브가 또 NFT 사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는 뭐 엔터사들이 하이브뿐만 아니라 이제 YG엔터, 네. SM, JYP 저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 예를 들면은 최근에 오징게임이 상당히 선풍기 인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방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굿즈나 될까요? 이런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걸 뺏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그렇죠. 자산이잖아요. 이거 우리 네. 자산인데. 근데 이제 그게 디지털 자산이 되고 NFT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 알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란지 특허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NFT를 해서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유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과 만날 거고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NFT가 적용이 된 굿즈를 이제 판매를 시작할 건데 그 굿즈에 대해서 또 소위 말하는 짝퉁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T 적용한 이제 디지털상 굿즈, 이제 고유번호 굿즈를 이제 판매를 시작할 거고, 거기에 어떤 지적 재산권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거래가 될 건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BTS가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SM이란지 YG엔터라든지 이쪽으로 넘어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뭐 NFT 이슈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내년이 되게 되면 또 디파이에 대한 주목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파이는 뭐 탈중앙화금융, 뭐 문자 그대로 말씀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삼성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신용 대 신용간 거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용 대 신용 간이 거래가 진행되는 거고 화폐 간이 온라인상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빠지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물물교환하는 걸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제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는 이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이더라는 가상자산을 만든 거고 이 이더리움은 이런 그 결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지금 이더리움을 상당히 많이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더리움 가격도 계속 급등할 것이다, 계속 상승할 것이다 보고서가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먼저 골드만삭스가 제가 봤을 때는 선점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NFT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어떤 보호장치로서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와 함께 블록체인 NFT 계속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뭐 굿즈 상품이란지 지금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서 입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입점이 돼 있는 만약에 그 상품에 대한 코드 번호, 지원 번호가 있다. 근데 그게 또 유출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NFT를 적용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NFT가 적용이 될 만한,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 내에서 NFT가 적용될 만한 어떤 활용처는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 성격상 앞으로는 이 NFT, 블록체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파이. 그러니까 다날이 지금 플렉스페이를 통해서 디파이와 비슷한 어떤 결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계속해서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시대적 조류 트렌드로서는 계속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 게임 또 엔터 네. 콘텐츠 쪽 거래소까지 다 이제 확장해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 좀 정리할까요? 네. 일단은 뭐 세 개 정도 선정할 수 있는데 솔옵션, 하이브, 뭐 다날 이런 종목 선정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하이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이브, 네. 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두나무 주식을 5천 원 정도 취득을 하게 되면서 지분을 이제 2.5%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이브가 BTS라는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굿즈 상품을 NFT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건데 어쨌든 하이브가 첫 걸음을 이제 내딛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앞으로 BTS 음반이란지 사진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BTS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해외 쪽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아마 위버스의 어떤 시너지 효과 뭐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매매 전략은 네, 가격 전략을 네. 말씀드리면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일단 36만 원 이하 지금 이제 35만 5천 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3만 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35만 원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